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접화법이 뭐냐면은 자, 누군가가 한 말을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하는 사람 입장으로 바꿔서 큰 따옴표 없이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컴마나 큰 따옴표를 삭제하고요. 주어에 맞춰서 인칭과 시제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간접화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법 전환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said to me, I am hungry. 나 배고파 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빨간색 문장 I am hungry는 직접화법이죠. 이거 간접화법으로 바꾸면은 He told me that he was hungr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절 시제와 시제 일치시키는 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said to me, don't go now. 지금 가지 마 라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자, 이거 문장 바꾸면은 She asked me not to go the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빨간색 문장,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don't go now는 직접화법이고요. 그것을 not to go then으로 바꾼 것은 간접화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